야, 챔프까지 먹어. 수학할 때 이게 최고지. 짜장은 비빌 때가 제일 좋아. 솔직히. 비비면서, 아, 이게 이제 내 패스겠다. 이거 먹고 나면 항상 후에 짬뽕 먹을 때. 나는. 아, 짬뽕을 좋아하니까. 짜장이 좋아서 먹긴 하는데, 먹고 나서는 좀 후회라. 예전에는 무조건 곱빼기 시켜 먹었어요. 응? 네, 이제 3분 됐는데 다 먹었어. 나도 굉장히 빨리 먹긴 빨리 먹어. 내가 먹는 걸 영상으로 찍어보니까, 아, 이런 건 고쳐야겠구나. 그런 거를 많이 알게 됐어. 예를 들면 지나치게 빨리 먹는 버릇이라든지, 보면서 복기를 하는 거지. 내가 진짜 정말 빨리 먹고 먹는 거야. 지금도 실제적으로 한 2분 30초 됐을 때 이미 다 먹은 거야. 막 밥 먹기 시작하는 거야.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2분 30초는 그냥 한 20분 먹잖아. 그냥 먹는 속도 한 10배 차이가 나. 여기다 비유 먹어. 이거 맛있다. 자. 간장. 응? 수박은 고기야. 고기인 줄 아는데? 하여튼 여기는 음식이 정말 깔끔하다. 전반적으로. 뭘 시켜도. 뭐 지나치게 기름진 것도
짬뽕, 우동 다 그런 거. 그래서 뭐. 내가 갔던 중국집 중에서 유창단점이라고 있어. 그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뒤쪽에 유창단점이 아니다. 청죽장인가? 유창단점 대구 우리 갔던 데가 청죽장이라고 있는데 막 줄 서서 먹거든. 불짬뽕이 유명하다. 아는 사람, 그러니까. 아, 당시 기억하나? 근데 정말 실망이 너무 큰. 맛도 없고 친절하니 진짜 친절한 데가 있고. 안 친절한데? 그러니까 나 처음 갔을 때 진짜 친절했거든. 그래서 그날 손님이 많으니까 맛이 없겠지 하고 사장님하고 또 간 거거든. 감이 괜찮겠지 하고. 근데 그 캔에서 갔다는 그 재료들 있잖아. 그 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맛이 없지. 기본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. 그리고 그 당신하고 같은 대구 유창반점 굉장히 맛있어. 그 중국집 같지가 맛있어. 중화비빔. 이게 비빔이 찾아가기가 찾아가기가 똥이라서 진짜 골목골목 구석구석 들어가서 찾아야 되지. 주차도 힘드네. 주차는 아예 없고 전국에 있는 맛집은 진짜 많이 가본 것 같은데 결론은 차대기 같아내야 되고 맛은 기본만 하면 되는 거야. 착 치워야 되고 화장실 깨끗해야 돼. 그게 맛집이야 그게 진짜로. 딴 게 맛집이야. 그냥 국물이나 좀 먹읍시다. 당신 먹어. 아, 일부러 변화. 뭐 드셔? 뭐 반응이 없어.